오늘은 가성비 좋고 키우기 쉽고 아기자기한 느낌의 야생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명 병아리 눈물, 영문명으로는 솔레이 롤리라고 합니다. 천사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라 해서 천사의 눈물로도 불리는 화초인데요. 앙증맞은 잎사귀의 형태가 동그래서인지 유독 눈물이라는 글자를 많이 따와서 유통명이 만들어졌어요. 야기자기하고 풍성한 화초는 심지어 덩굴풀의 일종이라서 높이가 있는 화분에 기를 경우 늘어지는 모습의 묘한 부리기를 연출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베란다 정원 만들 때 심심한 공간에 두기도 하고 분경에도 자주 쓰이는 이 화초. 현재 2019년 기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화원집까지 돌아본 결과 대개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저 2,0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번식은 잎꽂이 혹이 나누기 어떤 방법으로든 매우 잘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연출하냐, 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낮은 화분 연출입니다. 볼펜 길이의 2분의 1 정도 높이를 가진 화분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분들은 어머니께서 병아리 눈물을 심으실 때 사용한 화분들이고요. 비어있는 공간에 배치하기도 쉽고 매번 자리를 바꿔서 식상하지 않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낮은 화분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블로그와 유튜브를 찾아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화분인데요. 바로 넓은 화분입니다. 높이는 전체 부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닌데 넓은 공간에 꽉 들어찬 병아리 눈물이 금방 번식을 해서 매우 풍성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높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줄기가 최대 30cm까지 자라는 이 아이는 화분을 타고 내려오면서 색다른 매력을 뽐내기도 합니다. 꽉 차고 풍성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화분 이에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분경인데요. 분경은 자연을 축소해서 풍경을 표현하는 방식을 뜻하는 건데 분재를 포함한 다른 화초들과 합식했을 때 색상과 형태의 배치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 워낙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연출에도 수월하여 많은 분들이 분경을 만드실 때 보조화초로도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연출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정성들여 분갈이하고 심은 병아리의 눈물은 낮은 화분의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시고 만약 큰 화분에 심으셨다면은 3-4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키우기도 쉽고 가성비도 좋은 병아리 눈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접하기 쉬운 야생화 소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쏘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